아이고 하나 애썼어. 어떻게 했어? 음식을? 실패했어. 어 실패했어? 아 괜찮아. 그래도 이쁘니까 다 용서돼. 나 제일 걱정했어. 어떻게 했나? 너무 속상했어. 아 뭐 잘해보려고 했는데. 아 괜찮아. 뭐 애썼어. 즐거우셨어요? 아 재밌었어. 그리고 어머 아, 선배님이 사주셨어. 내 마음을 진짜. 잘 쓸어내리려고. 아, 마음을 이걸로 외로워도 쓸어내리고. 여기 앉으셔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김영권 선배님 여기 단짠 단짠. 이거, 어, 이거 그랬어? 이거 와 잠깐. 강아지 떠. 강아지 떠. 이 안에 팥 들었어. 와. 그리고 뭐, 이거는 호떡. 선물입니다. 호떡도 있고. 호떡. 와, 그 밥만 주더라. 형님 지금 뭐 뭐야 그러셨어요? 뭘 뭐. 아, 형님 이거, 이거 드셔보세요. 조금만 잡숴. 밥 맛있게 할게. 오늘 또 땡크 땡크 큰 거 갖고 와서 얼마든 저장이 돼. 이게 이게 이렇게 찰진 떡이 없어. 이거 이거 강아지 찹쌀로 만든 어, 전설의 떡이야. 전설의 떡. 이거 서울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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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귀한 거죠. 그럼. 이거 먹어봐. 하나 하나 먹어버려. 괜히 저걸 많이 먹었네 이거. 아이. 뭘로 말로 이거? 맛있는 데 왜? 아, 나도 왔어. 화면으로 보세요.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마, 그냥. 아니, 그래서. 자네 보려고 왔어? 아니, 얘 몇 년 전보다 더 좋아졌어. 그래요? 혼자 다니니까 편하지, 뭐. 몇 년 만에 보는 거야? 오래됐지? 아니야, 한 5, 6년 됐지. 아유, 그랬구나. 그래. 어. 근데 뭐 드라마에서 만난 적 있잖아. 아니, 영화 화순이 있잖아요. 그래, 영화도 있잖아. 여친 화순이 있잖아. 그래요. 그럼 그 영화가 첫 작품이었나? 나는 첫 작품. 그래, 첫 작품이지. 첫 작품. 한참 귀여울 때. 아, 24살. 귀엽고 그러니까 24살 때 그때 모습만 생각이 나는 거야. 맞아. 내가 김수미를 기억하는 김수미는 그때 꽃띠고 귀엽고 예쁜 김수미면 그렇지 그렇지 머릿속에 어, 입력돼 있고 그 후에 악다구리 김수미는 여기 어. 없어. 그리고 저하고 일 안 했어요? 뭐 곡이 안 맞는다고 안 한다고 그랬대? 뭐 작품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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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만났겠잖아. 근데 시집을 시집이 일찍 갔지. 그렇지. 그렇죠. 그 하순이를 때는 시집 갔지 벌써. 갔어? 어, 그럼 남편하고 통화하다 보고 그랬어. 아 그래요? 나 기억도 안 나. 일찍 갔잖아. 그랬어요? 시집. 어. 또 광주 또 후배 되고 그런데 그래서 둘이 통화한 적도 있고 그래. 어, 남편하고. 그래요? 그렇지. 어, 아이고. 좀 남다르지 그러면은. 지금 그냥 거기가 거기지 지금 당배동 아니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, 그 남편이 그 남편이야 지금 그냥 그대로 말이 이게 곤란해 가지고 어.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말뚝 박았지 정시로 그냥 정시로.